안녕하세요. 간호학과 16학번 전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17학번 장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학과 1학번 송희섭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기계공학부 1학번 정현두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1학번 정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디지털기술영학과 14학번 어국준입니다. 저희 학과 취업은 메이저 병원, 빅5라고 불리는 그런 메이저 병원으로 매년 잘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호라는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강한 학과지만 다른 학교 간호학과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건 간호사가 전문 지식 이외에도 쌓아야 할 덕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봉사활동이나 건강 캠페인 아니면 간호 연구활동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랑 학생들끼리도 되게 신뢰도가 높고 엄청 친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수점이라서 동기들끼리 분위기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시너지 효과를 내서 취업에 있어서 조금 경쟁력이 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번 계열 학과로서 학과에서 제시하는 4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은 졸업할 때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은 졸업하고 나서 바로 아주 즉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과는 취업률이 높은 게 일단 언제든 취업할 수 있는 학과거든. 우리 학과가 지금 지방 특성화 사업이라는 학과에 지정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언제든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과에 뭐 카메라나 3D 프린터 이런 게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실습하고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많아서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고 그래서 취업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서는 일단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습병원을 계속해서 더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의 좀 특별한 동아리이기도 한데 봉사동아리 다원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에서는 직접 이제 교수님들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같은 곳에 방문해가지고 살짝 간단한 전기치료나 스트레칭하는 법 그리고 이제 좀 더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우리과는 일단 그 이제 수업 이제 강의 중에 직접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배워보고 그걸로 이제 조별 과제도 하고 진짜 실제 기업에서 바로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과는 그 이제 자격증이 엄청 다양한데 이제 자격증별로 뭐 예를 들면 뭐 가스 안전 자격증이나 뭐 건설 안전 자격증이나 이런 식으로 자격증마다의 특강을 좀 많이 열어주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힘들잖아. 아니야? 힘든데 들어야지. 들어야 돼? 우리 과는 그 학습 공동체라는 게 있거든. 과마다 교수님이랑 함께 공모전을 나가는 건데 우리 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작년에 17개 상 받았어. 전국대 공모전에서. 근데 그 중에 내가 2개 정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그냥 학교만 다녀도 어느 정도 자소서에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수상 실적을 기를 수 있고 또 학과에서 우리를 위해 취업 캠프나 학술제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라인업들이 엄청 대단하시거든. 그래서 LG, 뭐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한테 수업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접적으로 교수님들한테 그런 현장에 대한 거를 배우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다른 학교보다 많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궁금한 게 있는데 물리치료에서 전공을 하면 그 물리치료사 말고 또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는지 궁금해요. 물리치료사 말고는 이제 좀 그런 쪽도 많아요. 이제 태릉 선수촌 같은 데도 가가지고 선수들 대부분의 물리치료를 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물리치료사인데 그런 병원 인상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 외에 좀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필라테스 지도사라도 갈 수도 있고 스포츠 지도사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우리 학과는 그 디지털 기술이랑 경영이랑 섞여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 정보 쪽에 많이 취업하거든. 그래서 그 최근에 취업한 선배들 보면은 이커머스인 쿠팡 그리고 지마켓 인터파크 이런 데서 대부분 다 일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또 이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이런 데서 영업관리식으로 해서 그 회사 전체
이윤이나 매출을 높이는 그런 데서 다들 일하고 있죠. 우리 과는 좀 이제 분야가 다양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선배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는 건설업체랑 제조업체랑 이제 여자들은 거의 다 보건계열로 많이 가는데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우리 기계공학과는 이제 일단 자동차 부품이나 또 이제 기계 설계 그다음에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재료 관련된 걸로도 많이 가고 진짜 여러 종류 어디 어디든 다 가서 딱 이렇게 특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일단 선배님들은 취업 시즌이 되면 연락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뭐 이런 챙겨줘야 되는 자료들 이런 것부터 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게 도와주시고 교수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딱 담당을 하셔가지고 전형 시작부터 전형 끝까지 이렇게 뭔가 책임지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혹시 그럼 어느 병원에 지금 취업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번에 신촌세브란스 2020 신규 간호사 모집에 합격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저는 정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등급컷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정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2년을 열심히 했어요. 재수로 정시로 들어왔는데 우리 수능 보고 호서대학교 입학했을 때 어떻게 다 들어왔어? 난 정시거든? 나도 정시로 들어왔어. 여러분들은 수시로 들어오셨나요? 네, 네. 수시로 들어왔어. 그러면 면접 보셨겠네요? 네. 난 면접 보고 어떻게 면접 어떻게 봐요 좀? 네, 교수님들이 그때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왜 우리 과에 왔는지 우리 과가 뭐 배우는지 아는지 그거 질문했었고 그리고 이제 면접이 끝나니까 대기 시간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좀 허무한 거야.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어땠었어요 면접 볼 때? 이제 3학년 때 입시 설명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입시 박람회에 가가지고 호서대학교 부스를 가서 저는 이 학교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이 성적이면은 수시 면접 전형으로 합격할 확률이 있다 그렇게 지원을 해라 그러면서 책자 하나를 주셨는데 그 책자에 면접에 관한 예상 질문이 30개씩 있는 걸 각 학과마다 30개씩 그런 게 있었구나. 학교에 들고 가서 다른 친구들 막 이렇게 정시 공부할 때 저는 그 면접 대답을 어떻게 할지 그거 많이 적고 또 많이 수정하고 그리고 많이 외우고 교수님이 다 거기 안에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 정말 그 10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지만 조금만 더 버텨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와서 원하는 공부하면서 남자친구도 만들고 그동안 못해봤던 거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간호! 우리 기계공학부에 입학하고 싶으면 일단 수학하고 과학, 물리, 뭐 화학 쪽은 기본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오는 게 1학년 때부터 쭉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꼭 기계공학부에 입학해야 되는 이유를 자신 있게 말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네,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고 싶은 수험생 모든 분들 꼭 합격하셔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사랑 유아교육! 조롱찬데? 한 번 더 할까? 우리과 입학하고 싶으면 일단 화학을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3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화학의 비중이 엄청 많이 높은 것 같아. 그냥 안전에 대한 자기의 생각만 뚜렷하면 충분히 입학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10대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지일 수 있을 텐데 그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그 앞으로의 미래가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리치료 화이팅! 그리고 미래 우리 디지털 기술경영학과 후배들아, 우리 과는 일단 학생부 비중이 높아. 그래서 너네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우리 디지털 기술 경영인 경영에 관심만 많다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학과거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문을 두들기면 언제든지 우리 친절한 교수님들이 받아주실 거거든. 그래서 내년에 봤으면 좋겠다. 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